대우조선해양이 작년 12월에 수주했던 컨테이너선 6척이 계약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30일 공시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선주의 계약 발효 조건 미행에 따라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지 계약 규모는 8,918억 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은 선주와 당사가 이행해야 하는 계약 발효 조건이 있는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선주의 발효 조건 이행이 어려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며 해지 금액은 작년 계약일 매매 기준환율인 달러당 1,161.2원을 적용해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 취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작년 수주 실적에 잡혀 있어 올해 수주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건조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체 수주 잔량이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